오늘은 인체 곳곳에 빛이 되어주는 광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광나무는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정절을 지키는 여성처럼 고고하면서 늘 푸른 자태를 지니고 있어 여정목과 여정실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내한성이 매우 약해서 전라도와 경상도, 그리고 일부 바닷가와 섬에 천연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광나무는 쥐똥나무와 가장 많이 비슷한 식물로 잎에 광택이 나면서 끝이 뾰족하며 겨울에도 낙엽이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쥐똥나무는 잎이 타원형으로 겨울철에 부분적으로 나무에 붙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광나무에 비해 열매가 조금 작은 편에 속해 있고 둘 다 물풀의 나무과에 속해 있습니다. 열매는 10월경부터 검게 익기 시작을 하고 추운 한겨울에도 오랫동안 달려있으며 생김새가 마치 검은 쥐똥처럼 생겼습니다. 특이한 점은 나무 중에서 소금 성분을 가장 많이 함유가 되어 있으며 죽은 뒤에도 좀처럼 나무가 썩지 않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광나무 열매는 예로부터 오랫동안 장복하면 얼굴과 온몸에서 빛이 나고 정기가 증강되며 무병장수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위장과 신장 기능이 매우 좋아져서 대소변을 잘 배출시키며 눈과 귀가 밝아지고 흰머리가 검은 머리로 바뀌어 젊음을 되찾는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들이 먹으면 몸에서 좋은 향기가 난다고 해서 매우 유명해진 식물이기도 하며 급노화를 막아 피부가 탄력이 생기고 얼굴빛이 좋아지게 됩니다. 성미는 달면서 쓰고 평하며 간과 신장 및 방광에 들어갑니다. 열매에는 원기회복과 혈액을 맑게 해주는 시린긴과 만니톨, 올레익산 플라보노이드, 우르솔산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잎에는 탄닌과 플라보노이드, 페놀 성화합물이 함유되어 잔틴산화요소 활성제와 혈소판 응집제, 항균활성 등의 다양한 생리활성을 나타내어 유용한 식물자원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먼저 임상실험에서는 백혈구 생존기간을 연장시켜 면역활성을 최대한 높이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신장의 고혈당과 사구체조직에 영향을 미치고 췌장조직에서 인슐린 발현을 증가시켜 당뇨합병증의 새로운 공급원이 될 수 있음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당뇨병성 혈관합병증의 치료 및 예방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고 동시에 신장섬유증과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및 항염증의 유효함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항암효과에 대한 실험에서는 몇 종의 식물 중에서 가장 높은 항암활성을 보였는데 이는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수명연장효과가 17에서 28일 정도였고 167%의 수명을 연장시키기도 했습니다. 특히 열매는 복수암 억제에 관련이 있는 주요 화합물로 추정하고 있으며 체중 증가율도 다른 대조군보다 낮게 나와 다이어트에도 시사한 바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는 광나무 잎의 도파민 성분은 향후 파킨슨병 치료제와 뇌보호 개발을 위한 매우 중요한 후보물질로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도파민은 카테코라민과의 화학물질이고 뇌를 비롯한 우리 몸의 여러 곳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는 뇌와 신장 등에서 합성되는 전구물질인 L도파로부터 카르복시기를 제거함으로써 생성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뇌세포 활성으로 인해 뇌의 노쇠화와 세포 파괴를 막고 파킨슨병 외에도 치매와 알츠하이머병에도 치료효과가 따르게 됩니다. 뇌질환에는 광나무 잎을 말려서 3~5g에 500cc 정도의 물을 붓고 달이면 되는데 쓴맛이 있으므로 감초 한 조각을 넣고 달여 마시면 더 좋습니다. 또한 석창포와 노근을 각 5g을 첨가하여 드시면 각종 뇌질환을 치료하는데 더 나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광나무 열매는 예로부터 자음생정약으로 발기부전을 치료했으며 정력을 강하게 할 때 사용되어 왔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만니톨과 여성의 호르몬을 높여주는 시린킨 성분이 들어있어 남녀 모두에게 유익한 식물 자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중 만니톨 성분은 삼투아비뇨제 또는 혈장대용액으로서 사용되며 급성심부전 및 뇌부종의 중요한 치료에 이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나무 열매는 천연비아그라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늘상 먹으면 정기가 강해져서 어지간한 병에는 잘 안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매에 함유된 우르솔산은 현재 영양제 및 근력 강화를 위해서 쓰는 화학물질이고 이는 하체와 뼈를 튼튼하게 강화시켜 정력을 한층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발기력을 높인다는 정력제는 아주 많지만 어떤 약초가 아무리 좋은 명약일지라도 자기 몸에서 소화를 시키지 못한다면 오히려 득보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느 특정 음식이나 약초가 자신의 체질에 잘 맞는지 그 원리를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광나무는 인체의 무릎 연골에서 연골세포를 추출해 실험을 관찰한 결과 손상된 연골이 회복되어 관절염의 연골 재생성에 매우 유용하다는 실험 내용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관절염과 골다공증, 무릎시림 허리통증, 관절낭 활막, 인대 힘줄 근육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밖에 음이허에서 생기는 일체의 병증을 치료해서 간염과 황달, 위장병 허약체질 등의 몰라보게 개선된 치료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광나무는 잎과 열매 뿌리까지 모든 부분을 기녀한 약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잎은 사철 수시로 사용이 가능하고 열매는 늦가을부터 겨울에 익으면 채취해서 사용합니다. 말린 약재는 3~5g 정도를 물에 달여서 마시면 되고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체질에 따라서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으니 꼭 적정량에 맞춰 드시는 게 좋습니다. 술을 담그실 때는 먼저 열매를 깨끗이 씻어 3~5일 정도 건조시킨 다음에 담그셔야 좋은 유효 성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유리용기에 넣고 소주 30도 이상을 부어준 후에 밀봉하시면 됩니다. 저장은 서늘한 곳에 6개월 정도 저장한 후에 건더기는 걸러내고 소주잔으로 하루 한두 잔씩 식사 때나 그 후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광나무는 동물 실험에서 무독한 것으로 나타나 특별한 부작용이 없고 장복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사람 체질에 따라서는 복통과 설사 등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 일정 기간 공백을 두고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